파란파란 젠파란입니다. 젠파란 영상 보시면서 사이언스 트랜스포이서 그럼 젠파란 열차 출발합니다. 띠링띠링 뿌뿌. 3월 11일에는 민주당에서 토크 콘서트를 한다고 해가지고 백스코에 갔거든요. 박지원 전국정 원장하고 정봉주 교육원수위, 박진영 뭐 평론가든가 하여튼 그분하고 오신다 해가지고 와 재밌게 잘 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죠. 진짜 수박들 때문에 부산 당원들 민심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초반엔 좀 편하게 가시죠. 우리 당이 할 일은 해야 된다. 안 하고 있어도 잘 미치겠다. 지금 특검 발의 안 해놨습니까? 발의는 해놨는데 아직 그 성적 못 올렸잖아요. 그러니까. 금방 우리 김진태 안 올리는 거 아닙니까? 그렇지. 민주당에서 할 수가 많은데 어쩌든가 수박이도 뭐 하나도 특검 통과 시키려면 180명이 필요하다. 그거를 수박이도 뭐든 데리고 와야 된다니까요. 그게 답답한 게라 그거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짜증나고 안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열받치고. 끝나는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